안녕하세요, 바이디 여러분. 박은혜입니다. 다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설에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. 제가 또 오늘 보시는 것처럼 ASMR 마이크를 들고서 요리를 할 건데요.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. 제가 오늘 할 요리는요. 떡국하고 산적을 만들 건데, 제가 요리 솜씨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걱정이 앞서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떡부터 한번 불리겠습니다. 벌칙 살벌한 거 아닌 노래 한 소절 부르기. 공기 반심 소리 심. 하나만 해.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. 그냥 크게 말하고 벌칙 다 하고 갈까요? 예. 이러고 칼질 할게요. 원래 이게 또 맵나요? 안경 끼기 잘했네요. 흰자 노른자 분리한 다음에 소금 플러스 밑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근데 흰자 노른자 어떻게 분리해요? 까면 같이 나오잖아요. 하나만의 챌린지. 예. 화가 많이 났는데. 마이크란 게.
다들 신기하게 찾아오세요. 원래 이런 거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잖아. 이쯤 되면 이제 힘들고 소곤소곤 말하기 이런 거. 중간에 조금 달달한 맛 있어야 돼. 잘해준대요? 아니 진짜 잘했어. 아, 벌칙 좋아요. 그냥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. 제가. 예. 이제 떡국을 다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어느 정도 얼추 느낀다. 잘 나왔어? 소금간 안 해도 돼. 아, 사골곰탕. 예. 비주얼은 진짜 괜찮아요. 다 발라 올라오는데 이렇게 딱 이만큼만. 음식 떡국하고 산적 만들어 보았고요. 만든 거 그래도 제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
네, 이렇게 제가 만든 떡국과 제가 만든 산적 하나와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산적이 함께 있습니다. 설날 한상이 차려졌습니다. 예, 일단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으면서 또 네, 소소한 얘기도 나누고 해보죠. 국물부터 한번. 아, 잘 만들었는데요. 맛있어요. 만두도 한번. 진짜 맛있는데요? 아니,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물론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았지만 진짜 많이 후라이다. 또 우리 바이디 여러분들이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실망했을 수 있겠지만 전 잘 먹을 수 있습니다. 요리는 모두 잘 먹을 수 있으니까 네, 요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떡국에 만두가 없었으면 산적인데 저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, 떡국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산적으로 이행시요. 산적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적적하네요. 그 LA 갈비 먹잖아요. LA 갈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LA 갈비랑 밥만 많이 먹는 편인 것 같고 저희 집은 문어를 초장에다 해서 먹어요.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요. 산적도 굉장히 좋아해요. 산적하나. 명절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끼리 밥 먹고 좀 쉬다가 이제 가족들 만나러 안산을 갔다가 가족끼리 저녁 먹고 사촌 형들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시골을 가는 날이면 충북 괴산으로 갑니다. 충북 괴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나는 것 같아요. 네, 또 바이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저는 TV를 그때 틀면 명절 이벤트, 명절 특집으로 굉장히 많은 재미난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기도 하고요. 근데 또 무엇보다도 가족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 근황은 저도 이제 바이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곡들과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후딱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. 제 체감상으로는 그때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한 세 달 지난 것 같은 느낌? 무슨 뜻이지? 어쨌든 네, 활동을 실제로 한 기간이 한 2-3주 남짓이었지만 네, 그 당시에 저한테 체감은 막 두 달쯤 되는 뭐 되게 새로운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경험이기도 하고 자극이기도 하고 네,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음악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방송이 끝나고 팬분들이랑도 같이 시간 보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 게 많아서 저도 되돌아볼 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요즘 되게 형식적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바이디 여러분들이랑 뭔가 형식적이지 않은 뭔가 그런 케미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.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저의 모습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, 좀 더 다채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 목표를 딱히 두지 않았거든요. 그냥 날짜만 변했을 뿐이지 사실 뭔가 새해라고 해서 다짐을 하는 게 뭔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서 크게 정하지 않곤 했는데 올해는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뭔가 인간 방해담으로서도 또 바이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아티스트의 방해담으로서도 뭔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것들 좀 배우고 도전하고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. 항상 맨날 저는 중고등학생 때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맞아, 나 면허 따도 되는 나이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.
그래서 뭔가 저를 객관화해서 볼 때, 자기 객관화를 할 때 좀 더 제 나이에 맞게끔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약간 기준을 재정비하는 그런 타임일 것 같아요. GF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굿프렌드라는 약자인데 항상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곳, 사람들, 단체,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네, 올 한 해도 다들 화이팅입니다. 그래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산적도 하나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니, 튀김 스타일리트세요? 튀김옷을 이렇게 야무지게 입혀주시면은 와우. 근데 저는 사실 제게 더 좋아요. 사실 큰 이유는 없고 사실 고기 맛살, 고기 맛살은 좀 신선하잖아요. 바이리 여러분들도 뭔가 야식이 됐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됐든 그런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저희끼리 잘 조합을 해서 한번 또 만들어보도록 합시다. 아무튼 여러분들 설날 정말 잘 보내시고 네,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먹고 많이 건강해지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 따라 enjoyed that video a lot. I see many people like ASMR.